아이텐 코리아 휴선 방송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한국의 주목받는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 그리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한국 화가 박상미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와서 집 근처에 있는 숲에 자주 가는데요. 식물들, 특히 나무나 꽃이 있는 숲속에 있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세상 근심이 생각나지 않아요. 절 잊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 박상미 작가는 식물을 자아, 애고라고 하셨어요. 작가에게서 그 자아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식물의 경이로운 그런 모습에 그런 매력적인 모습에 반했었고요. 그런 형태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초기 작품은요. 근데 이제 도심 속에 있는 식물의 존재를 제가 어느 순간 발견을 하고부터는 그 식물들이 도심 속에 위치해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무언가 뒤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 존재와 좀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 감정 이입을 시켜서 현대의 공간 속에 위치한 식물, 그 식물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간접 경험을 했던 그런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스토리 라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은 움직일 수가 있어서 장소를 바꾸며 살아가지만 식물은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환경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순종의 극치라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요. 우리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죠. 화분에 있는 식물들은 화면에 공간감을 주고요. 필요한 적정량의 양분을 공급해줘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식물은 또 그 화분의 테두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며 존재하고 있는 듯해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 작업에 있어서 작업의 내용이 seed, pottery, scene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pottery 작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분 안에 있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식물은 자연 속에 위치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인간의 그런 환경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이 화분 속에 담겨진 채 어떤 공간에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위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도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태생부터 어떤 가정을 선택하거나 환경을 선택할 수 없듯이 그 살아가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현대인의 모습을 빗대어서 포터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식물의 공간 개념 연장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뿌리는 하나지만 줄기는 여럿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한 사람이지만 장소와 목적에 따라 여러 사람인 것처럼 포장되지 않나요? 이런 것이 다 개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 개체적 자아, 그 의미를 전해주세요. 네, 다 개체적인 그 자아는요. 2008년도 개인전을 하면서 그 개인전 주제로 잡았던 그런 거고요. 그 다개체적인 심리 상태, 이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현대인의 모습에서 느낀 저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에 기인하고 있지만 하나의 줄기에서 기인하면 같은 형태의 잎이나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그 줄기의 꽃이나 식물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중인격이라는 심리학적인 그런 카테고리, 그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과장되기도 하고 포장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제가 연출을 했습니다. 박상미 작가의 작품을 보면 한국화인데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수채화나 유화의 느낌도 있는데요. 그 작업의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작업의 방법은요.
기본적인 틀은 한국화라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화에 속하고 있고요. 그 재료에 대한 소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장지라고 하는 한지의 아주 두꺼운 종이, 그 장지 위에다가 수묵으로, 그 여기서 수묵은 그 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묵으로 식물을 드로잉합니다. 그 식물을 드로잉하고 나서 그 배경에 되는 이미지를 제가 영감을 받아서 다시 구성을 하는데요. 이때 그 배경이 되는 이미지는 수묵의 드로잉과는 달리 화려하고 다양한 색감이 공간으로 연출을 해요. 근데 이 화려하고 다양한 색감이 연출되려면 그 알료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제가 선택한 것은 전통 분채 가루 물감이고요. 이것은 화려한 느낌으로 포장된 현대 사회 뭐 그런 것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무채색의 식물 이미지, 그 수묵 드로잉을 한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 자아, 그러니까 저에 대한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그런 공간에서의 느낌과 또 많은 매체들이나 주변을 통해서 느꼈던 간접 경험했던 또는 공상 속에 있었던 공간, 어떤 사건들, 그런 것을 단순화시켜서 배경 처리를 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에서 겉으로는 모두 행복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 사람, 현대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외로움, 그런 것에 대한 측은함,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또 어떤 공간을 가든 간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존재감, 내가 이 공간에서 위치하는 자리는 무엇인지, 그런 존재감에 대한 갈망, 그런 게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묵 드로잉과 또 색감의 공간,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게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명함을 주고받을 때 작가가 주신 명함에 참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의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그림은요, 제가 직접 여행을 하면서 그 프랑스에 여행을 갔는데 아는 지인이 사시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제 그분도 작업을 하시는 분이셨고 상당히 자유롭게 그런 공간을 연출해 놓으셨는데 그 집에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넓은 자연 속에 아빠가 꾸며준 그런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도 않고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도 않지만 자연 속에서 그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또 거기서 연출되는 따뜻함, 가족이라는 사랑, 행복,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사랑과 행복, 그것에 녹색 이미지, 그걸 아주 강하게 연출을 해서 그런 느낌을 담은 작품입니다.